멜로 드라마의 보조 작가. 보조 작가 5년 차. 드디어 해방이다. 내가 수건이랑 속옷이라도 좀 제때제때 빨라고 몇 번을 이 또 게임한 것들. 아이 씨 누나. 아 왜 누나? 나. 아 누나 좀 도망가 줘. 아 줘. 자 집에 안 간다. 여 산다. 왜? 내 와이프니까. 네 고모 된다. 네 조카 생겼다고 임신했다. 내 여친. 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입자 을은 집주인 갑의 집에 사는 동안 하우스메이트로서 ABC의 계약을 이행한다. A를 이행했던 적 없음. B 없음. C 없음. 야, 나 뭐 이 새끼야! 먼저 도와 이 새끼야! 응, 주호. 방 구했어? 방? 아직. 어? 보증금 없이? 응, 월세만 30. 30? 그거 어딘데? 나 지금 바로 갈 수 있어. 저도 이거 너무 보고 싶던 경기라. 가보시죠, 남자친구분. 아니에요, 남자친구. 아 원래 오늘 아스날이 이기면은 제가 먼저 고백할라 그랬는데. 제가 왜 여기서 처음 뵙는 분한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준수하시네요. 얼굴도 키도 준수. 눈썹 짙어, 어깨 있어, 직업 있어, 그리고 여자도 있네. 다시 뵙지도 못할 분한테 제가 위로를 받았네요. 다시 못 볼 사람이라 위로가 된 걸 겁니다. 이상했다. 저 이상한 말이 그날은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다. 어?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걸로 됐어. 집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전해. 그래 집주인 언니한테 물어보자. 이웃에 누가 사는지 언니가 아시겠지. 근데 이 언니 발 되게 크시네. 안녕하세요, 집에 계셔. 어쩌다가 제가 키스를 하긴 했는데 정말 제 스타일 아니시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그냥 같이 살아도 되는 거죠? 아가씨, 왜 거기 들어가요? 네?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네? 나 너 때문에 이혼당하면 여기 들어와서 산다. 예? 네 아버지 네가 제일 잘 알 테니까 긴 설명 안 해. 늙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리고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사는 게 더 나을지 잘 생각해봐.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만약 결혼이란 걸 꼭 해야 한다면 세입자분께서 최적의 상대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집에 있어줄 관리자가 필요하고 지호 씨는 집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기적인 월세가 필요하고 지호 씨는 보증금 없는 방이 필요합니다. 서로 같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집 때문에 결혼을 해요? 지우시니까요. 지우시니까 그랬던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말해준 사람. 저랑 결혼하실래요? 저 빨리요, 기다리고 계셔서. 네. 그럼 제가 짐부터 빨리 뺄게요. 결혼을 왜 하겠다는 건가? 결혼을 왜 하냐면 그런 걸 왜 물어요? 애비가 그런 것도 못 묻냐? 오빠를 자 사랑합니다. 저 아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누나 야매했나?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거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같이 살아. 우와! 아니 지금 우리 동거한단 말이야. 아빠 이게 아니고 내가 늘 그리 갈킨다. 응? 동거. 따님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습니다.